이제 드디어 네. 맨체스터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액션 데이입니다. 액션 데이. 액션. 네. 액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액션 하면 뭐 액션 영화라든지 뭐 킹스맨 같은. 그렇죠. 저는 액션 하면 네. 뭔가 좀 에너지 네.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맨체스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 박지성 성님이 이 맨체스터의 정말 산소 탱크, 에너지. 그렇죠. 조개 심장. 그렇죠. 조개 심장. 네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지? 자, 조개 심장. 네네. 심장 엔진. 엔진. 엔진하면 바로 산업박물관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아, 어쩐지 이렇게 산업박물관 했어. 맨체스터가. 산업혁명이 시작된 장소가 맨체스터이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그치, 또 이제 그치. 공부를 또 좀 머리에 지식도 좀 채워 와야 되니까. 가보시면 박물관이 다섯 개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넓어요. 입장료 무료예요? 네. 네. 왜 무료예요? 영국의 어떤 국력이나 과학 기술력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에게 이제 자랑하기 위한 뭐 이런 것으로서 또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이제 공개하는. 자 보시면 네. 에어 앤 스페이스 홀. 정말 이 영 에너지의 끝. 오! 오! 뭐야? 와 진짜 크다. 싶다.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대. 우와. First two. First flight. 와, 진짜? 와, 이거 그잖아. 카메라 뒤에다가. 제 두준이가 저런 거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든. 하거든요. 자폭. 그게 자폭 비행기. 그 조종기가 있어, 조종석이. 사용했어. 프로펠러가 하나가 어딨냐? 뒤쪽에 있는 거 아닐까? 꼬리 쪽에 있나? 엔진이가 하나고? 경비행기. 와, 아까 저 라이트 형제. 아, 눌러서 엔진. 오! 아, 눌러서 엔진. 오! 저게 저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뭐야? 게임기 아니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막 마련돼 있고. 뭐야? 체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플라이 360도인데? 아, 이게... 그거 아니야, 요새 기술 아니야, VR. 아, VR 재밌지. 실제 이제 파일럿이 돼서 바람도 나오고 비행기를 조종해보는 그런 이제 플라이 360도 시뮬레이터라고 이제 써있는데. 그럼 한번 타볼까요, 네, 그러면? 가보시죠. 아, 진짜로. 오, 기대되는데? 자, 가보자. Let's go! 해머 굿트립! 오! 해머 굿트립! 오! VR인데 뭘 안 쓰네요? 예, 저 안에가 이제 스크린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이 장면은 지금 밖에서 찍는 장면. 오! 겁이 많아서 저희가. 멀미 나는 거 아니야? 멀미 나는 거 아니야? 바깥 그림 보시면. 오! 오! 이게 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오, 누구야, 누구야? 너 땡겨봐. 오, 나, 오, 야, 야. 오! 오, 야, 야. 오, 야, 야. 오, 나, 오, 야, 야. 오! 저 안전기구를 진짜 안전벨트 꼭 하고 타야 돼요. 와, 아 진짜 저렇게 도네. 진짜 돌아요. 이 애기 그 그냥 오락실에서 하는 그런 비행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네. 오오오 그치? 아, 그래서 360도구나. 아, 그러네. 오, 간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그쪽이야. 오, 야, 야! 와, 맞아. 그냥 게임이랑 다르네. 뭐야? 끝났어. 끝났네.
이야, 즐거운 시간이었다. 야, 이거 진짜 별기도 안 했는데 이거 진짜 재밌겠네. 이야. 이야. 오, 어지러워. 어,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 벌미. 이야. 아, 땡큐, 땡큐. 어. 이거 기계 돌아갔어요,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분들의 노고가 진짜 이렇게 맛있게 붙이는. 아, 즐거웠습니다. 가보시죠. 아. 아, 신내 즐기네. 아, 이제 나옵니다. 예. 야, 이게. 야. 아. 예. 아, 오늘 액션 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 두중근을 위해서 이제 좀 즐거운 액티비티한 예, 운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 그럼요. 일단 들어가시죠. 가시죠. 렛츠 고. 아, 지금 겁이 없어 가지고. 아. 오, 저거 봐. 저거 봐. 오. 오. 뭐야? 세졌어. 보세요, 보세요. 오.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보세요, 보세요. 오.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아, 진짜 도저히 눈 빠진다. 이분은 전문가예요? 예, 네. 리액션 전문가.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무서운 차원이 아닌 것 같아. 이 자식아. 무섭잖아. 형. 이거 무서워.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네. 진짜 직접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받으러 가시죠. 제일 안전한 아, 교육을 받는구나. 받아야겠죠. 제일 안전한. 그렇다면 액션데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액션데이 이 정도의 액티비티 한번 좀 보여드려야지 시청자분들. 이제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근데 진짜 재밌어 보여 저거. 아, 지금까지 나온 액티비티 중에 아, 그래, 이게. 좀 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는 안 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Can you feel it? 제 유니폼이 또 아 의상 본인이 고를 수 있어요? 아 본인이 고를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슈퍼맨도 있고. 네. 재밌게. 야, 눈이 너무 슬퍼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진 거야. 눈이 한 명씩 하는구나. 자, who's best? 나 먼저. Who's best? 나 먼저 할게. 오케이. 야, 이거. 어, 윤두준 화이팅. 아, 두준 씨가 먼저예요? 이름이. 아, I'm scary. 이게. That's okay. Hold still. I'll take it. Okay, hold still, please. He. 바로. 네, 바로. 일단 스파이더맨 화이팅. 표정이 뭐 아까 그 여자애보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와, 신기하다. 아, 저 바람은 세게 하면 더 올라가네. 네. 아. 그리고 팔이랑 다리 포지션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방향전환도 되고. 입 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입이 말라요. 그렇지. 한 번 네, 열면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입을 담으러 입을. 저 입을 왜 이렇게 열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신나서. 너무
너무 신나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바람은 계속 들어오고. 저 바람이 시속 250km까지 바람을 낼 수 있는. 스카이다이빙 체험할 때는 강사한테 매달려 있잖아요. 네. 혼자서 하니까. 그래서 더 재밌어요. 잘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위로 올리라고. 아, 위로 올리라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대박이다, 이거. 와, 무섭겠다. 아, 너무 부러워해. 왜냐면 약간 무서웠겠다. 아니요, 아니, 저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어요. 힘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와.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한 저 연습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네요. 네. 와, 이거 재밌겠다. 이야. 이야. 진짜 대박이야. 아, 그 밴드 나가는구나. 네. 멋있다. 콧물이랑 침은 자신이 알아서 잘 닦아주셔야 돼요. 저거 재밌겠다. 아, 저 진짜. 바람이 잡히겠다. 네네. 잡혀요. 공처럼. 진짜. 보기보다 근력이 되게 필요해서. 그래서 네. 어깨나 이런 데가 좀 네. 이렇게 되니까. 네. 딱 지탱을 해서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땡큐! 얼마예요, 체험하는데? 얼마였지? 1인당 76,000원. 오, 이거 할만하네. 아, 총 2분이요. 아, 그래, 뭐 좀 먹어야죠. 이야. 정말? 근데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아,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오늘 영국 전통 음식을 한번 우리 이따 맛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소울푸드. 영국의 소울푸드. 영국인들이 또 가장 즐겨 먹는. 뭐죠? 바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파이는 과일 이렇게 막 뭔가 타르트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가게는 안에다가 고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뭐 햄 약간 한 끼 식사 같은 식사 같은 파이. 와우. 하이 가이. 아, 하이 가이. 어? 아, 레인저. 레인저. 뭐. 오, 오 뭐야? 오. Going. 영국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 요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파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오, 맛있겠다. 일단 우리가 개봉을 한번 해보자. 내부가 난 너무 궁금하거든. 네. 안에가. 오. 오. 자. 우와. 우와. 뭐야? 오. 고기랑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오, 우와. 진짜 식사네. 이야. 이 무도그는 소고기가 들어갔는데 짜지 않은 소고기 장조림이 안에 있는 패스츄리. 되게 바삭한. 이 반주도 이제 에일 맥주로 반죽을 했대. 아, 그치. 무도그는 아까 그렇게 써있었잖아. 이렇게 먹다 보면 약간 정신이 좀 혼미해져. 향이 좀 있어. 당육수를 들어봐야겠다. 예쁘네. 야,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시겠네. 아, 이거 예쁘다. 이렇게 약간
약간 SNS용 있어 보이기용 약간. 자. 어, 정말 맛있겠다. 밥 안 먹었는데, 아, 진짜. 밥 먹고 올 거. 자, 진짜 맛있다. 속을 갈라서. 그 어떻게 생겼나? 아, 그러니까. 와. 오, 이거 닭고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야, 이런 파이가 신기하네. 겉에 있는 그냥 파이의 바삭함이랑 안에 속살의 부드러운 닭고기의 부드러운 맛. With joy every day. 맛있겠다. 아, 저게 저 건강에 따뜻한 와인 한잔 먹지.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야, 좀 맛있어. 맛있네. 아니, 뭐 약간 샌드위치 먹는 맛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 샌드위치보다 오히려 만두에 더 가까운 느낌? 만두. 아, 그럴 수 아. 있겠다. 이쯤에서 한번 귀정의 무기를. 만둥 소스 아니야? 만둥 소스. 만둥 소스. 소스도 있네. 아, 소스도. 아, 이게... 후르츠 브라운 소스. 특제로 자기들이 개발했나 봐. 처음 봤어. 내 생각 이거 뿌리지? 아, 너무 맛있다. 오케이. 어우, 매, 아유, 맵겠다. 근데 생각보다 안 매워요. 아,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맵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입에는 사실 그렇게 맵진 않아요. 모르겠네, 진짜. 이거 한국인 관광객 분들 매콤한 맛이 필요하다. 소스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뿌려 먹으면 다 색다른 맛이 날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야! 야! 어? 와, 이거 아, 그거야? 똥 닫아, 이거. 왜? 이게 더 맛있어? 와, 훨씬 맛있어, 이게. 아, 저 진짜 궁금하다. 만능 맛간장 같은 느낌이네. 야. 오. 오, 야. 아, 이거 뿌리니까 상큼하다. 어, 그니까, 그렇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파이의 맛을. 어. 과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무조건 꾸며먹어. 근데 동양 사람이 먹기엔 좀 헤비하지 않아요? 좀 느끼하잖아. 그 느끼함을 저 소스가 잡아냈습니다. 아, 진짜. 약간 느끼했어요. 아, 나한테 보이죠, 저거. 지성팍도 두 개의 심장. 아, 그렇죠. 맨체스터 산업혁명 심장. 야, 정말 야. 상쾌한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밝았습니다. 야, 아, 정말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벌써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네, 여기는 이제 저기 윈드미어. 아, 윈드미어라는 동네죠. 네. 여기가 이 영국인들이 네. 은퇴하고 살고 싶은 동네 1위래요. 아. 예쁘구나. 아, 지루하다는 뜻이군요. 은퇴하기 전에 살기 싫은 도시. 힐링되는 아름답다. 아, 영국 국민들이. 놀이공원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동화 속에 나올 듯한 네. 그런 동네. 오히려 약간 영국이라기보다는 뭐 네. 스위스나 아,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느낌에 맞아요. 좀 맞아요. 가까운 맞아요. 동네인데. Just a memory. Let's move and gay and get it on. 야. 다리 아프겠다. 북한산 같다. 아니 20분만 걸어 올라가면 돼서? 아니요. 발이 아프겠어. 진짜 낮아요. 뭐 시원하게 한번 걸어보죠. 네. 아, 의현을 걷고 있어? 아, 집이에요? 네. 저게 진짜 이제 영국풍 네. 그 풍경이 보이는 거죠? 이제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낙엽 냄새 날 거고 그게 좋다. 네. 약간 계속 자일리토를 씹는 듯한 느낌 아니야? 그치? 상큼하네.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하니까 약간. 아, 시원해. 뭔가. 오, 뭐. 이런 나무는 참 멋있네. 야. 얼마나 됐을까? 진짜 한 10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은데? 와우! 와, 진짜 오 멋있다. 화면에 잘 안 담기네요. 네. 실제로 직접 보셔야 이 진짜 아름다운 뷰가 딱 느껴지죠.
오, 로빈? 오, 왜 봐? 오, 이 카메라 안 피하네? 오, 좀 뭘 아는 앤데? 저기 앉아가지고.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진짜 동그랗다 얘. 어떻게? 어, 인형 같아. 오, 어 와요? 와요? 오, 어머, 오 얘가 날 땄어. 야. 오, 오, 야. 어머, 너무 귀엽다 쟤. 그만큼 천적이 없다는 얘기겠네. 아, 겁이 없으니까. 헷? Near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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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 the top, yes.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탑 포인트에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서. 와. 와, 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와, 여기 진짜 대박이구나. 이야, 기가 막힌다. 와, 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와, 와 여기 진짜 대박이구나. 와. 어, 이쁜데요? 아, 이게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아. 근데 이게 20분만 올라가면 보인다. 진짜로. 네. 15분에서 20분만 네. 올라가면. 아. 말 그대로 영국의 전원 풍경이네요. 네. 왜 은퇴하고 여기서 살고 싶은지 이해가 근데, 되는 어, 알 것 같아.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와, 귀여워. 이 지역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50곳 중에 한 곳이에요. 아, 그거 들어가요? 그러고 또 되게 좋아 보이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높이 정도는 솔직히 이게 동네 뒷산 정도로 그러니까. 산책하는 느낌인데 일산에 정말산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왠지. 근데 진짜 이게 뷰가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데 이게 360도 어라운드 뷰를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 워즈 워드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못 들어봤는데 네네네. 이 윌리엄 워즈 워드라는 작가가 여기 출신이래요, 이 동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뷰를 보고 아마 이 수선화라는 아... 시를 만들지 쓰지 않았을까 하면서 어... 이 작가에 우리가 좀 투영되어서 한번 제가 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와 산 위에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외로이 헤매다니다. 감성적이네. 나는 문득 떼지어 활짝 펴있는 황금빛 수선화를 보았나니 아... 흥겨워 춤추는 꽃송이들은 천송이인지 만송이인지 끝이 없구나. 그 옆에서 물살도 춤을 추지만 수선화의 흥보다야 나을 것이랴. 하염없이 있거나 시름에 잠겨 나 홀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내 마음의 그 모습을 떠오르나니 이는 바로 고독의 축복이 아니냐. 아~ 고독의 축복. 옆에 누가 없을 때 만든 시예요. 시름에 잠겨 나 홀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내 마음의 그 아~ 모습을 떠오르나니. 아, 시가 아직 끝이 아니야. 그죠? 야, 수선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아, 이는 네. 바로 고독의 축복. 고독의 축복이라 하면 아, 역설법,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네, 그런 것들처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어. 고독의 축복. 와, 이 고독의 축복이라는 게 정말 와닿는 그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영국 가면 여기서 아, 집을 빌려서 하루 묵고 싶어요. 아, 진짜 그 그럴 만한 동네. 네. 네.